올림피아에서 15위라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리건 그라임즈는 이어지는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 숀 클라리다에 이은 2위를 기록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리건 그라임즈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도리안 해밀턴 코치와 기존에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올림피아 이후 90년대 레전드 바디빌더 밀로사 체프와 대화를 나눈 뒤 올림피아 이후에 있는 프로쇼를 그와 함께 준비하기로 합니다. 기존에 그의 코치이자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도리안 해밀턴 역시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고 합니다. 밀로사 체프와 약 2주간 준비했던 리전 스포츠 페스트에서는 숀 클라리다에 이어 아쉽게도 2위를 기록했지만 올림피아 때 보다 더욱더 뛰어난 컨디셔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바이에서 개최한 KO 스쿼드 프로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 안에 들었던 모하메드 샤반을 상대로 시종일관 비교 심사에 중앙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미리 따낸 리건 그라임즈인데요. 연이은 시합에 지치지도 않았고 시합을 뛰면 뛸수록 계속해서 발전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KO 스쿼드 프로 다음 주에 열리는 EBLS 프라 프로쇼에 출전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프로쇼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리건 그라임즈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리건 그라임즈의 프라 프로쇼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2년여 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롤리 윙클라를 격파하면서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한 네이탄 디아샤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러피안 프로는 네이탄 디아샤의 7번째 프로쇼 우승이었습니다. 아놀드 클래식 OIO와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 UK를 또다시 출전한 네이탄 디아샤는 아놀드 UK까지 우승하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마모토 프로 쇼에서 롤리 윙클라와 삼손 다우다를 또다시 무너뜨리면서 아놀드 클래식 UK 8번째 IFBB 프로쇼 우승에 이은 9번째 프로쇼 우승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이탄 디아샤가 목표로 하고 있는 EBLS 프라 프로쇼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IFBB 프로 통산 10번째 우승이 됩니다. 물론 은퇴한 바디빌더 덱서 잭슨의 통산 29번의 IFBB 프로쇼 우승에 비하면 미미한 기록이지만 88년생의 젊은 바디빌더 네이탄 디아샤의 IFBB 프로리그에서의 활약을 절대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리건 그라임즈와 네이탄 디아샤의 2파전을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눈에 띄게 작아진 사이즈로 2년 만에 복귀 무대를 가진 롤리 윙클라의 2021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입니다. 2년 만에 첫 무대였던 시카고 프로에서는 5위, 유러피안 프로에서는 2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11위, 올림피아 이후 야마모토 프로쇼에서는 또다시 2위. 어떠한 프로쇼를 출전해도 우승 후보였고 우승을 해왔던 롤리 윙클라에게 2021년은 최악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을 바라본다면 롤리 윙클라가 시합을 거듭할수록 과거에 그가 지녔던 사이즈를 점차 찾아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리건 그라임즈와 네이탄 디아샤를 하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롤리 윙클라가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보디빌딩 미디어 역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대중을 사로잡은 퍼포먼스와 훌륭한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른 삼손 다우다입니다. 혹자는 그의 바디쉐입이 90년대의 바디빌더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신미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본인의 베스트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으나 성적으로 따라오고 있진 않은 삼손 다우다입니다. 시즌 첫 번째 시합이었던 아놀드 클래식 UK에서는 네이탄 디아샤와 접전을 벌인 뒤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야마모토 프로쇼에서는 네이탄 디아샤, 롤리 윙클라에 이은 3위, 롤리 윙클라와 삼손 다우다의 순위 사이에 꽤나 논란이 있었던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KO 스쿼드 프로에서는 리건 그라임즈, 모하메드 샤반에 이은 3위를 또다시 기록합니다. 2021년 시즌 훌륭한 쉐입과 함께 컨디셔닝까지 준비한 삼손 다우다이지만 아쉽게도 성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프라하 프로쇼에서의 우승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충분히 탑5 안에 들 수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포인트를 획득한 뒤에 내년을 기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픈 보디빌더들에게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애정하는 브라질의 라파엘 브란다우가 복귀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복귀한 라파엘 브란다우는 작년 유러피안 프로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따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라파엘 브란다우이기 때문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미성을 중요시하는 보디빌딩 팬분들이라면 라파엘 브란다우의 모습을 기억하고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상체만 보았을 때는 맨즈 피지크 선수가 그대로 사이즈만 자란 모습으로 복부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의 장점은 볼륨감과 신미성까지 갖춘 상체뿐만 아니라 칼로 밴듯한 완벽한 세퍼레이션과 함께 사이즈까지 장착한 하체입니다. 더군다나 180cm가 넘는 장신의 오픈 바디빌더로 넓은 프레임에 매년 사이즈를 조금씩 채워감은 물론 컨디셔닝까지 매번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93년생으로 만 28세인 이 젊은 바디빌더가 장기간의 오프시즌 동안 발전된 모습으로 사이즈 증량을 정확하게 이뤄냈다면 다가오는 EBLS 프라 프로쇼에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탑5 순위입니다. 5위에는 삼손 다우다, 4위에는 롤리 윙클라, 3위에는 리건 그라임즈, 2위에는 라파엘 브란다우, 1위에는 네이탄 디아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